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가 본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팔레스틴 그 북방 변두리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 지역은 국경지대로서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이방의 악한 문화를 막는 천병으로서 항상 영육간의 몸살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이곳은 중앙정부로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정부의 여러 가지 혜택에서 소외된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교만할 수도, 남을 학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뭔가 당당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여건과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할 수도 없었어요. 또 다른 사람을 핍박하거나 학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핍박과 학대를 받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메시아는 바로 이렇게 연약하고 가난한 인생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오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그런데 1절 끝에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세요. 고통하던 자들을 후기에는 영화롭게 하셨다. 이 고통하던 자들은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임하실 메시아에 의해서 어둠 같은 절망에 거하던 북방의 변방의 주민들이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실제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회적 약자,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신분이 낮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갈릴리 지역을 주로 사역지로 삼았다는 데서 예수님은 약자,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는 신분이 높은 자들, 부유한 사람들,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대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했다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요한복음 4장 54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오심은 생명과 기쁨을 주시러 오셨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신 곳은 흑암한 곳이요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영적인 의미에서 죽음이 상존하는 절망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바로 이런 절망과 죽음의 어두운 그늘에 거하는 자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은 쫓겨나는 거예요. 어둠의 역사는 여러분 사탄의 역사로서 우리를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번민하고 염려하며 공포 속에 사로잡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빛의 역사는 기쁨과 평안과 자유와 소망과 감사 등 이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이 어둠의 세력들, 사탄 마귀의 세력들, 이런 것들이 쫓겨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이 공간 안에 전등이 켜지지 않으면 컴컴해질 수밖에 없어요. 태양이 넘어가 버리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캄캄해집니다. 예수께서 빛으로 오셔서 그분이 빛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의 심령에 밝음이 있고 우리의 가정에 빛이 비추어지면
가정이 밝아지게 되는 거고, 교회에 빛이 비춰지면 교회가 밝아질 것이고, 나라의 예수의 빛이 비춰지면 나라가 밝아질 것이고. 할렐루야. 아, 참 그거 안 한다고 그랬죠. 실수로 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당분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떡만 드시면 됩니다. 우리 속담에 군만 보고 떡만 먹는다는 말이 있는데, 하여튼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자중할 수밖에 없지만, 근데 마스크 쓰고 아멘하는 건 괜찮아요. 침이 튀어도 안 나오니까. 그리고 여기는 뭐 음성 환자도 없고 확진자도 없으니까 그래서 안심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심하자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야, 우리 교회도 다 마스크 쓰고 오라고 그랬다. 근데 아빠만 안 쓰고 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 그렇게 자신하지 말고 아빠도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어떻게 설교하겠냐 그랬더니, 아니 설교할 때만 열고 나머지는 마스크 쓰고 다니래요. 아주 초긴장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인해 흑암과 절망에 놓여있던 사람들에게 의와 생명과 구원을 주시러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빛을 받는 심령마다 진리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빛을 받아야 우리가 진리에 거할 수 있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했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아니하면 생명이 생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식물들도 빛을 받지 않으면 죽어요. 초목이 모두 마찬가지예요. 빛에, 이 태양빛을 받아야 생명이 살아날 수 있고, 사람도 빛을 받지 않으면 결국 비타민 D라는 게 이게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죽어요. 빛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보다 더한 빛이 영적인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이 빛을 받을 때 영적 생명이 살아납니다. 이 빛을 받을 때 우리 속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이 빛을 받을 때 마귀는 물러갑니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빛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어둠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자식과 빛의 자식은 표정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다 달라요. 빛의 자녀들은 확 빛이 나요. 빛을 받아서. 그런데 어둠의 자식들은 늘 우중충해요. 요새 우리나라 날씨가 그렇잖아요. 햇볕이 쨍쨍 쪼이는 게 아니라 맑은 날인데도 미세먼지도 많고 그래가지고 우중충해가지고 참 별 기분이 안 좋아요. 이런 날씨를 보고 사흘 굶은 시미 얼굴하고 똑같고, 며느리한테 아침 못 얻으면 시어머니 얼굴하고 똑같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막 잔뜩 찌푸리고 우중충. 요새 날씨가 우리 환경이 그런데, 그러나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빛을 받으면 그렇게 돼요.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불평 가운데서도 감사를, 원망 가운데도 사랑을. 이게 완전 반전되는 거예요. 반전. 빛이 오면 캄캄했던데 빛이 쫙 조이면 어둠이 싹 없어지는 것처럼 날마다 영적으로 이런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빛으로 오신 메시아는 이 땅에 거하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마치 추수하는 농부처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고난이 있지만, 너희들 하나님의 채찍으로 인해서 아픔이 있지만, 결국 추수한 사람, 여름에는 막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고단했지만
가을에 수확을 할 때 농부의 기쁨처럼 그날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또 전쟁터에 가서 열심히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이 전리품을 나누는 것 같은 기쁨,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때로는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매를 맞아서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그러나 메시아가 장차 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미래의 꿈 메시지는 결국은 기쁨을 얻는 날이 올 것이다, 이 메시지예요. 3절에서 그 삶을 풍요롭고 즐겁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나라를 창성케 하리라고 약속하세요. 이 말씀은 육적 이스라엘의 부흥발전을 가리키는 것보다는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거든요. 육적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저 이스라엘 나라, 또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그리스도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데 구원받는 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전 세계에 폭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이미 주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메시아 오시기 전에 영적으로 우리에게는 흑암과 고통만 있었어요. 그런데 4절 말씀처럼 무거운 멍에를 메고 살았고 압제자의 채찍과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역사에서 막대기를 맞으면서 죽음과 고통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단에게 얼매여 죽도록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 죄인들의 비참한 불쌍한 신세를 말씀하는 겁니다. 메시아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영적으로 우리는 흑암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희망의 빛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절망의 흑암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큰 빛이 사망의 그늘질 땅에 비쳤어요. 그 빛은 구원의 빛이요 기쁨의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아의 왕국이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마음속에 어둠이, 또 가정의 어둠이, 교회의 어둠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뛰어난 모사요 전능한 하나님이신 메시아는 사탄의 원수의 세력을 완전히 꺾고 죽음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나눠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묻지요. 선생님,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갈 천당만 지금 동동 떠다니는 천당만 보고 살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천국만 지금 쳐다보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마음속에. 지금 역병이 창궐을 하고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주님이 우리 속에만 있으면 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모신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지 않으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와 번민 속에 살지만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아의 왕국이 우리의 마음에, 가정에, 교회, 나라에 임해야 됩니다. 4절에서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하셨다라고 말씀했는데 이는 사사기 7장 19절로 25절에 보면
기도원 300명 용사 유명한 사건입니다만은 기도원이 주의를 해서 300명 용사를 데리고 와서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당시 아주 강한 나라였는데 미디안을 쳐부순 사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영적으로 메시아로 인하여 주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 멸절한다는 아름다운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아수르와 그리고 블레셋, 이런 아람 나라 굉장히 강대국의 주변 이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애워싸이고 우겨싸여가지고 이들이 침략을 받고 포로 잡혀가고 자유를 빼앗기고 이런 와중에 이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언하고 있지만 그 메시지는 그 시대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이사야가 던져주었던 겁니다. 이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을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면 마귀를 멸하시고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은 마귀를 멸하고 또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종노릇 하던 우리를 놓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또 마귀를 멸하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세 번째, 메시아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생명과 기쁨을 가져오실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6절과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먼저 기묘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인간의 사고와 영역을 전적으로 초월하고 있는 자를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뛰어넘는 그런 전능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고 창세전에도 계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천사, 권세, 정사, 스랍, 천체 만물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사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로고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탄생을 로고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잠언서에서 나오는 지혜자와 동일시되는 뜻인데요. 그분은 세계를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삼위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분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오늘날에 어떻게 찾아오시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 자꾸 눈으로 뭘 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쫙 꼬부린 긴 머리에 아주 멋지게 생긴 그분, 예수님. 그 예수님 얼굴 그렇게 꼭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화가들이 자기들이 성경을 보면서 가장 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려고 그 그리는 거지, 예수님이 그렇게 생겨서 우리는 뭐예요 그럼? 예수님 너무 멋지게 생겼잖아요.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거기다가 막 이것도 머리가 금발도 아니고 은발도 아니고 무슨 머리일까, 쫙 가서 여기다 웨이브를 넣어가지고 쫙 하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생각하는 게 한낱 그런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냐? 말씀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속으로 아멘. 자,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역사의 전장에서 최후 승리를 쟁취하실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중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하나님을 능가할 어떤 신도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 중에 주의 주시오. 그러니까 이 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로드스라고 하는 건데,
큐리오, 영어로는 로드스고 헬라어로는 큐리오스인데 큐리오스는 뭐냐면 나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주의 주, 모든 만물의 주인, 여러분과 나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명하면 종인 우리는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인 거예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큐리오스 큐리오스 하면서 말 안 들으면 가짜예요. 주인이 아니죠. 우리는 그저 주님 말씀하시면 여기 우리가 구호로 쓰는 대로 아니오는 없고 예쁜이 없는 거예요. 예쁜이 주님 말씀 앞에는. 그 다음에 영존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불멸의 신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언제나 아버지 같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 있을 때나 교회 바깥에 있을 때나 일터에 갔을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이 우한 폐렴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래 평안이 있지. 그 점은 불안불안해요.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두려움에 떠는지 역력하게 보이더라고요. 아까 예배 전에 이 앞에 도로를 봤어요. 그건 앉아서 보고 있으면 나가서 보는 게 아니라 제 책상에서 CCTV 보면 사거리부터 도로가 다 보이는데 한산해요. 다른 날 같으면 뭐 여기서 좌회전 들어오는데 꼬리들이 물고 그리고 차들이 좌우 신호대기 안 하고 꽉 막히는데 아주 한산해요. 요새 운전하고 다니세요. 다닐만 해요. 거리적거리는 거 없어서 아주 쉽겠어요. 그냥 그러지 않으면 복잡해가지고 그냥 신호마다 걸려야 되고 얼마나 속 터지고 답답한데 할 일 없으면 요새 운전하고 막 돌아다녀요. 막 돌아다녀가지고 그렇게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평화를 얻을 수 있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할 때 안심할 수 있고 하나님 내 편이라고 생각할 때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 샬롬 평강의 왕이에요. 메시아는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룬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도 화목해야 돼요. 화목.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화목시킨 분, 화목제물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을 평강의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화목해야 돼요. 자꾸 화목을 도모하고 화평을 도모하고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해야지 이간질해서 갈라뜨리는 이런 짓 하면 안 돼. 이건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화목케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제가 어제도 결혼주례를 두 건 했는데 우리가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는 조건이 없는 사랑이어야 된다. 연애할 때는 조건이 붙죠. 거래도 하고 계산도 하고. 그러나 일단 부부가 하나 돼서 가정을 이루었으면 조건이 없다. 무조건적이다. 이게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 했는데 어제 우리 김성원 집사님이 전화도 안 되니까 문자 보낸 거 잘 받았어요. 답장은 안 했지만. 그런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식당 3층으로 가는 분들이 그 집 손님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나를 딱 보더니 오 주례하신 목사님이시네. 아 오늘 주례산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엘리베이터 안에서까지 칭찬하더라고. 그러면서 또 그 중에 이분들이 또 감동받은 게 아기는 꼭 기본적으로 두 명은 낳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본전이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서 두 명 낳아야 본전이지 하나 낳으면 손해보는 거고 그래서 조금 힘쓰면 세 명 낳아야 된다. 그랬는데 어제 교회 와서 주례했더니 그분들 도움이 있잖아요. 부트레스 이렇게 잘 해주고 하는 이분이 목사님 오늘 주례산 너무 좋았습니다. 아니 그분이 뭐 한두 사람 듣겠어요. 그 노상 그거 시중 둘러다니는데 아마 주례자를 한두 명 만나는 게 아니라 엄청 만날 텐데 이분이 아주 감동 어린 소리로도 그러더라고. 좀 자랑 좀 해보려고. 그런데 이건 어제 오늘 뭐 처음 들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시큰둥해요. 왜? 너무너무 많이 들으니까. 장례식 가서 설교를 해도 그렇고 또 결혼식에 가서 주례를 해도 그렇고 그래서 뭐 안 믿는 분들이 너무 재밌고 너무 아주 내용도 좋고 은혜 받았다고 감동 받았다고. 그런데 뭐 하다 그랬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누구든지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인물이 잘났든 못났든 공부를 많이 했든 못했든 권력이 있든 없든 어른이든 아이든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데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 죽음과 죄를 정복하시고 사탄의 모든 괴계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는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지상에 지금 여기 거주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보다는 메시아의 왕국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말씀한 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나니 우리 천국 시민들이에요. 우리 이중국적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천국 시민권, 하나는 대한민국 시민권 두 개 가진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당당해요. 딴 사람도 하나밖에 못 갖고 사는데 우리는 두 개 가졌다니까. 천국의 시민권하고 대한민국 시민권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 이런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차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희열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